85년 전에 오신 주인공은 누구이며 85년 후에 가신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은암당 고우 대종사이시여,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수도암에서 몽진을 떨치시고 대강백문화에서 교가이력을 이수하시고 향곡선사 해상에서 초참 안거 이래 올곧은 정진으로 수선납자의 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60년대 말 봉암사에 주석하시면서 구산 선문과 봉암결사의 수행전통을 계승한 제2봉암결사를 결행하여 조계종 종립선언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진력하셨습니다. 12.7 범란을 당하여 종도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기꺼이 총무부장 소임으로 종단 개혁에 헌신하시니 이 또한 본분사를 여의지 않은 이사겸융의 종지를 실천에 옮기시고 호련히 환지본처하신 것입니다. 고우대선사이시여, 특히 선나배를 창립하시고 선하자부패를 주도하셨으며 전국 선언수자회의 선풍진작에 매진하신 한편 단경과 율장을 겸수하는 선율겸행의 가품을 세움으로써 근본 종지에 투철하셨습니다. 선사께서는 불교 증언과 선풍진작을 염원하시고 오직 대한불교 조계종만이 조사선과 가나선풍의 원형을 전승하고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가나선 중흥을 위해 종단 차원의 국제선센터를 건립하여 인재양성을 발언하셨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적극 성원하셨습니다. 아, 누가 있어 견성의 종지를 선양한 조계종문의 사표가 될 것이며 누가 있어 암울한 말법 시대의 정법의 선지식이 될 수 있겠는가. 오직 조계종문의 정한 종사이자 원력종장인 태백산 선지식 고우대종사께서 홀로 더 높았음이 선문의 긍지요 수자의 진함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본래 그 자리, 가고 가도 출발한 그 자리로다. 고우대 선사 영전에 조주 선차 한 잔을 올려 전국 선언 수자들의 애도 마음을 담아 조사에 가름하고자 하오니 깃따거 하옵소서. 선언 수자의 공동대표 1호 분향.